안녕하세요. 오늘은 줌의 원격 강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몇 가지의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원격 시대, 스마트 시대의 의미 또 그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파워포인트 그림이 약간 이쪽에 옮겨놓고 뭐좀더 키워도 되겠습니다. 키우고 이쪽에 이제 저희 브랜드가 있는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소리를 조금 좀 키우기도 하고 좀 줄이기도 하면서 신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세상입니까? 줌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수단도 아프리카도 저 시베리아에까지 우리는 실시간으로 정말 핑타임이 300ms, 길으면 300ms에 전달되는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 그러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세상에 이 FHD 퀄리티의 4K까지도 되는 네트워크로 아주 자연스럽게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갈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멋진 도대체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이 시대에 누구나 적어도 100만 원이나 되는 저 핸드폰, 뭐싼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커넥티드 월드가 되었다. 거기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우리가 원격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실시간에 상대방이 보이는 그래서 거기 학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줌을 가지는 교실과 일반 교실이 어떻게 우리는 장점, 단점이 있느냐, 그 원천적인 내용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줌에서 쓰고 있는 이 소위 코로나 이후 많은 분들이 실제 쓰기도 하고 보기도 한 이런 원격 수업이라는 단어,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대학들은 이미 이러닝 센터라는 단어에서 원격이라는 그것도 실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양방향이 돼 있는 수업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 그런 시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저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한 강의를 할수 있는 장치, 아이스튜디오를 여러분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할 내용은 줌으로 하는 수업과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하는 수업의 차이, 또 거기에 장단점, 강의는 과연 영원히 그러한 교실에 학생과 선생님이 있는 공간에서 수업이, 강의가, 칠판의 수업이, 프레젠테이션 이런 거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되는가, 그것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화두를 던져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렇게 그 자료를 보이면 이런 것이 나오고, 여기 포인터로 강사도 원격으로, 학생도 원격으로 하는 클라우드 교실. 오늘 이제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있지만은 제가 지금 있는 제 방입니다. 뭐 특별히 스튜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벽에다 그린을 칠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도 보고 이렇게 할수 있게 해놓은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에 아이스튜디오라는 것과 줌의 화면을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아이스 400이라는 메뉴가 여기 나오고 있고 이런 것은 다 실시간으로 아주 편하게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인데 줌에서는 이제 학생 모드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죠. 학생 모드가 보이는 화면이 있고 또 다시 자료 화면을 하면 자료 화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료 화면으로 보는 방식과 학생 화면으로 보는 방식이 이제 사용되어져 왔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선생님과 자료가 가상의 공간에서 합성되는데 강의를 할수 있는 장치로 만들어지는 기술 이것이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보면 되고 여러분이 있는 방송실 학교에 있는데 많은 데 가보면은 다 방송실에 복잡한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글씨도 써놓고 이것은 카메라와 이건 카메라 투 이건 노트 이렇게 해서 보면서 이거 누르면 뭐가 나오지 한번 확인하고 티바 스위칭을 하던 방식의 기본적인 스위처 개념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스위처도 예를 들어서 여기 화면을 이렇게 해놓고 자료를 보인다거나 뭐 글씨를 보인다거나 화면을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자유롭게 되는 그 화면 또 거기다가 지금 그 화면 공유기로 오고 있는 장면을 보인다거나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선생님과 같이 보이는 믹싱 그 믹싱의 환경을 다시 변화시켜서 자동으로
이 장면이 전환돼서 선생님에게 얘기를 할 때는 선생님 화면으로 바뀌어서 또 멋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PD 없이도 만들어지게 하는 인공지능 PD 기능.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방송국을 여러분 데스크탑에 올려놓는 것이 된다. 저는 이것을 데스크탑 컴퓨터처럼 데스크탑 방송국이다. 아이스튜디오는 여러분 노트북, 약간의 고성능이야 되겠지만 노트북에서 방송국이, 여러분 데스크가 방송국이, 오피스가 방송실로, 여러분이 가는 어디든지 기차 안에서도 방송국이 되고 여러분 교실에서도 방송이 되는 그러한 장비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사를 이제 원격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냐면, 이 줌으로 이 강사가 여기 있는데 이 강사가 아이스튜디오에 앉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데 제 자리에 한번 이 여기 있는 강사 이분을 이제 한다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발표자 모드가 되죠. 이렇게 발표자 모드, 스피커 모드가 되고 이 모드 안에, 이 스피커 모드 안에 제가 그 잠시 이 환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지금 이 장면을 보이고 있는 화면을 한번 여기다가 보여주면 이런 메뉴, 아이스튜디오 메뉴인데 그 장면에 이 강사, 액터 대신에 지금 이 아까 보인 그 강사가 나오는 이 화면이죠. 이것이 강사가 나오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 크로마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지만 지금 다림에서 하는 백그라운드 리무벌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강사가 거기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위치로 가서 보면 이 강사, 즉 그 이 화면에서 지금 보여졌던 소위 그 강사가 여기 아까 보였지만 거기다가 만약 아이스를 보인다거나 혹은 거기다 화면 공유, 지금 강사가 보이고 있는 화면은 지금 이겁니다. 저쪽에 이제 제가 옆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래픽 액터 강사와 파워포인트를 켜서 화면 공유를 보내고 있는 화면에 강사와 자료를 이렇게 놓고 강사가 설명을 할 때는 글로 올라가게끔 해서 이 강사와 자료가 보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다가는 그 왼쪽에다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다른 파워포인트도 되고 여기다가 제가 있는 카메라를 만약 보인다고 하면 이 디바이스에서 오히려 이 제가 있는 환경, 즉 대면 학생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원격지에 있는 강사와 학생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사가 자료를 보이면서 제가 이제 이쪽에 사회자라고 그러면 사회자가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원격지에 있는 강사가 이 프레젠테이션 스크린을 바꿔가면 자동으로 여기서 바뀌게 되는 그런 모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이제 여기 강의자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스튜디오에 제가 와서 하고 있지만 스튜디오에 그 원격지에 계신 분이 갈 수 있고 단지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좀 그 전체가 나오게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편안한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맞출 수가 있다. 약간만 앵글만 맞추면 원격지에서 아주 고화질로 다림이 이번에 출시한 그 배경 리무벌 인공지능 기능에 의한 이 크로마키, 지금 그걸로 인해 크로마키 되는 거죠.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스튜디오가 중앙에 있어도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이 원격으로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강의는 다양한 그 내용들이 방법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 중에 2019년 이후 2022년 지금까지 이 원격 강의라는 것이 과연 교실 강의보다 못하냐에 대한 퀘스천은 지금 교육공학 측면에서 많은 협의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격지 발표자와 또 원격지에서 하는 이 자료를 가지는 수업이 멋진 수업으로 바뀌고 그것이 아무런 장비 없이 자동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다림의 아이스튜디오의 새로운 2022년 버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하고 설명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